형님 어떻게 들어갈까요? 눈 감고 이제 해가지고 싹. 네. 그러면 제 어깨 잡으시면 형님 제가 인솔로 하겠습니다. 네, 눈 감고 자 어깨 잡으시고 갑니다. 치치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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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스톱 두. 자 좌향좌 자 눈을 뜨세요. 우와. 우와. 우와 이건 뭐야 하얀 거? 뭐야? 눈 왔네? 눈이다 눈. 따뜻하게 나를 감싸주네 oh, yeah, yeah. 나는 바보같이 겨울인 것도 까먹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너의 두 손을 잡아 너무 따뜻해서 빨간 이야 이거 한정식 같다 어. 너무 멋있다 먹어도 되는 거야? 네네 어, 맛보시게요. 이거 맛보시는 분 처음입니다. 달달한데? 어, 근데? 어, 이거 맛보시는 어, 정말 설탕. 아니야, 설탕 아니야. 포도당. 포도당이요? 우와. 포도당이고 그 현성 씨가 가져온 물메기 가지고. 예. 아, 네가 갖고 온 거야? 회도 만들어 보고. 요 미장 숙회도 만들어 보고. 예. 와. 국도 만들었습니다. 곰치 국물이요. 예. 네, 네. 와. 북어채 알타리 볶음밥. 요 밥에는 아까 그 북어 찐 거. 아. 아. 예. 북어와 알타리 다져가지고 볶음밥을 했어요. 어머. 야. 그 여기 들어가 있구나. 그래서 흰자 된장 소스입니다. 아. 어떻게 보면 이. 장현성이라는 배우의 그 색깔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다채롭다. 와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잊혀져간 그 같은데 다시 또 살아나고 네. 또 우러지면서 새로운 게 나오고 이야. 오늘 디스플레이 한 거는 앉는 자리마다 그 자기 색깔이 분명하게 있고 아직도 앉을 자리는 또 있고 아. 여기 비어있는 네. 앉을 수 있는 자리들이 네. 자리는 다양한데 아직도 해야 할 역할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겠지 그렇죠. 가장을 해왔지만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순수함이 필요하다 야. 그래서 하얀 색깔로 이렇게 다 제가 배우로서 받아본 그 이야기 중에 네. 제일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네.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한테 진짜 너무 갑자기 찡한데요